이게 토끼묘라 그러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 쓰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보면 무릎마디 절자 같이 보이죠? 그죠? 이게 오른쪽에는 마디절자. 이 식으로 쓰는데 마디절자하고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마디절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글자예요. 이건 이제 소위 말하면 번체자, 번체자인데. 이거 우리가 처음에 이거 뭐라고 그러면 토끼묘라고 그러죠. 토끼.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죠? 그럼 1번은 토끼예요. 잘 봐요. 토끼인데 뜻은 이제 이게 여기다 써요. 자꾸 글자 여기가 바톤이 안 맞으면 잘안 맞아. 이렇게 1번이 토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토끼묘. 그 다음에 사실은 토끼묘는 우리가 그 십이지지에서 쥐하고 소, 그 다음에 뭐예요? 범이죠? 그 다음에 토끼 이런 그 동물로 할때 토끼 얘기한 거. 사실 토끼의 의미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일단 뭐귀 때문에 약간 그런 게 나오지만 2번 뜻이 되게 중요해요. 2번 뜻이. 이거를 진짜 제대로 알아요. 2번 뜻을. 상상으로 가봅시다. 이게 음력으로 2월 달을 얘기해요. 음력. 그러니까 양력으로 3월 달이죠. 그러니까 1월 달이 뭐예요? 양력으로. 축. 그 다음에 인, 묘란 말이에요. 3월 달이죠. 근데 음력으로 2월 달이에요. 자, 그러면 그 계절을 한번 상상을 해보고 이 글자를 하면 답이 나와요. 보인대요. 그러니까 한자 공부할 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는 1번으로 가는데 2번, 3번을 넘어갈 때는 딱그 다음 단계, 그걸 해줘야 명리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토끼는 명리학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토끼가 무슨 팔짝팔짝 튀는 토끼를 그 계절에 넣을 수도 없는 거고. 시간에도, 물론 시간은 관계가 돼 있지만. 자, 상상으로 2번이 뭘것 같아요? 그 계절에. 3월 달에. 지금이죠? 마침 딱 뭐고, 지금 3월 달이야? 뭘것 같아요? 여기에 개념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아, 이 묘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근데 이건 없어. 그냥, 우리 명리학에서는 이 토끼에서 시간, 무슨 방향, 그 다음 뭐 있어요? 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 24 절기에서 경칩하고, 춘분 두개 있죠? 좀 이따 하게 되는데. 그런, 그쪽 개념으로 가고, 다른 개념은 안 넣어놨어요. 명리학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명리학 개념으로 가려고 그러면 2번 뜻으로 가야 돼, 2번. 자, 이는 뭐였었어요, 이는? 이는 싹이 바로 나온, 애가 응애 그러고 나온다 그랬죠? 그와 같이 싹이 금방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인이에요. 그럼 묘는 그 다음 달이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자연으로 봐야 되겠죠. 그치?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근데 확 피는 게 아니야. 꽃이, 꽃 개념보다는 이 봄에 오는 전체 사물로 가면 돼요. 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경칩이 왜 있어요? 경칩이. 개구리, 동면화된 게 이제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으로 볼때 이걸 하나로 표현한 게 있어요. 이 자연의 가장 중요한 뭐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거로 볼 때. 그래서 이거 2번 개념이 무성하다 이렇게 돼요. 무성하다. 한마디로 그냥 무성하다로 표현했는데. 자, 무성하다는 한자죠. 그죠? 자, 무성하다 보자고요. 한자로. 여기 이제 여기 써봅시다. 한자로 여기 이거 놔두고. 이거요, 무성할 문자는. 자, 풀이 이제 확 자란 모양. 그 모양이 무자고. 그 다음 성자가, 여기서 이룰 성자가 나와요. 이룰 성자에 밑에 그른 영자가 나와요. 이렇게. 무성한 성자. 나중에 이제 사실은 이거 공부할 때, 이
요것도 지금 한자 시간이니까 이제는 좀 설명 들어가서 하는 게. 이 그런 명자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그런 명자야. 붙여서. 그런 명자를, 이 글자가 나오면, 그런 명자가 나오면, 보통 나무 그릇을 얘기하거든요. 나무 그릇을. 그러면 그런 명자는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이건 항상 나올 때는 이건 꽉 찬 모양을 얘기해. 꽉 찬 모양. 그릇 안에가 비어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꽉 차있다 이렇게 개념을 자꾸 하는 글자야, 이 원래 명자가. 그래서 무성이라 그랬어. 무성하다를 우리말로 표현할 때, 물론 이제 그 자연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그냥 그 풀이나 뭐 나무 이런 게 확 자라는 모습이다 그러고, 또는 그 사물이 아주 확 퍼져 있는 모양을 보여주는데, 이걸 우리말로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우거지다. 우거지다. 우거지다는 표현 들어봤죠? 숲이 뭐 나무가 뭐 우거지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성하다를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우거지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으면 참 편해요. 글자 해석을 하려면 되게 어려운데, 근데 어차피 이 묘를 할 때, 묘목을 설명할 때 무성하다는 개념을 제가 이제 하단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약자로. 이거 하도 내가 책 쓸 때 하다를 하다 쓰다 보니까 지겨워가지고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 나 저걸 배운 건 아닌데 그냥 내가 만든 거야. 그냥 쓰기 편하게 하려고. 무성하다. 의미가 들어왔어요? 자, 이게 무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자, 이게 왜 무성하다가 됐는지. 이 글자가, 토끼 몇 자가 합성이 될 때는 대부분 무성하다로 가요. 근데, 자, 그 다음에 토끼라 그랬죠? 그럼 세 번째. 토끼, 토자를 써야지, 그죠? 토끼. 그러니까 이거는, 자, 자가 뭐였어요? 쥐서였죠? 그 다음에 축이 뭐였어요? 소우죠? 서, 서, 우. 그 다음에 뭐야? 범인. 호,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토야, 토. 토끼, 토자. 토, 토끼, 토자 이렇게 써요. 토끼, 토자는 세 가지로 쓰는데, 사실은, 이, 세 번째 쓰는 건 약자고, 그건 일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쪽 나라 쓰니까 안 쓰는 게 좋아요. 약자니까. 정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토끼, 토자. 이게 일본이에요. 2번은 요 위에 거, 위에 거를 이렇게 바꿔요. 칼도 자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토자에게. 근데 이 글자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여기 점 찍은 거 있죠? 응? 이거는 토끼 꼬랑지를 표현할 때 토끼의 꼬랑지. 이게 토끼 토자예요. 그 약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약자는. 근데 이건 안 써도 돼요. 이건 이제 일본 애들이 쓰는 거야. 나는 가능하면 일본 애들 쓰는 거 안 쓰는 거야. 약자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토끼 토자를 왜 알아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뭔지? 천천히 써줄까요? 자, 그냥 해볼게요. 응? 아, 그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글자가 많이 변형이 되는데, 글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글자도 어떤 거 10개, 20개 된 것도 있어요. 네, 같은 게 있는데,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해서체, 그러니까 우리가 번체자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정자를 써요. 그 정자 번체자라 그래. 번체자에서 오는 이 두 가지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쓰니까 이거 써도 되고 저거 써도 되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글자만, 형태만 다르지. 자, 보자고요. 이렇게 쓰여. 맨 처음에 쓴 거 이렇게 하나, 둘.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점을 찍었어. 이렇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건 칼도 잘라서. 자, 그러면 이것이 왜 내가 지금 일부러 써주냐. 나중에
뭐 면피하다 그러지 면피하다. 응? 그럴 때 면할 면자가 나와. 면할 면자 여기 톡짓도에서 요 조그만을 지워버려. 그럼 면할 면자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토끼 꼬랑지를 지웠어. 토끼 꼬랑지를 표시하는 지워버리는 건 도망갔다는 얘기야. 토끼가 딱 잡혔는데 피해서 도망가서 그 면할 면자 이거였어요. 어차피 공부하는 김에 하나 알아둬요. 토끼 토자에서 점을 치우면 꼬랑지를 잘라버리면 면자로 간다. 됐어요? 응. 그럼 이제 글자를 이해했죠? 자, 됐어요. 그럼 토끼 토인데 이제 이거 토끼 토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걸 내가 좀 자세하게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이 묘자를 알아두면 다음에 뒤에 술류자 가을을 나타내는 그 유자가 다 연관이 돼 있어서 봐요. 그리고 이거는 토끼 토에 아까 무성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외에 또 뭐가 하나 더 플러스가 되면 열리다 이런 뜻이 열리다 오픈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거는 전서하고 그다음에 그 각골 문자하고 설문의 자에서 나온 두 가지 좀 다 그려주면 그걸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이 토끼 이 묘는 여기 묘는 묘목은 요거를 한자에서 머리 부분 있다 그랬죠. 머리에 쓰는 거, 가운데 쓰는 거, 밑에 쓰는 건 발이라 그러고, 가운데 쓰는 건 몸이라 그러고, 위에 쓰는 건 머리라 그래요. 대충 알아요? 맨 처음에 내가 강의할 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주로 이제 그 위에 쓰는 걸 면이라 그러는데, 머리라 그러는데, 여기서 요거 어떻게 변하냐면, 이게 이렇게 변해. 여기 이제 그,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 보면 되는데 머리에다 쓸 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게 머리 부분에 쓰는 거예요. 위에다가 위에다 쓸 때 이거로 써. 이게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무역 그럴 때 무역 그럼 무역 무자가 있죠. 무역하다 그럴 때 뭐 교환하고 이런 바꾸고 이런 뜻을 내가 여기 밑에다 조개패를 써요. 이렇게 이게 무자예요. 무역 그럴 때. 그러니까 위에는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는 나중에 이걸 내가 써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하는 김에 이거 해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게 되는데 글자를. 자 이거 머리 부분 쓴 거 이제 알았죠? 요걸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요거는 지금 칼도자로 해놨죠?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이제 이곳에 원래 각골 문자와 그 다음에 설문의 자에서 나오는 그 두 가지를 이해하면 이것도 글자가 이제 찾아보면 한 20개 정도 있어요. 각골 문자부터 글자 역사가 쭉 있으니까 다 하지 못하니까 내가 보통 두 개 내지 세 개를 그려주는데 통상적인 거예요. 그 정도면 각골 문자가 원래 기원이고 그 다음에 설문의 자가 그 이후에 한 2000년, 3000년 후에 나온 거니까 세월이 오래됐죠. 그 글자만 두 개 형태만 알아도 한자의 대충 뜻을 알고 그 명략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문의 자를 중심으로 명략을 해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설문의 자 설명이 좀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각골 문자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어떤 거는 이렇게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위에 거로 그냥 놓고 보자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각골 문자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쪽에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가 열려있는 모양을 보여줘. 열리다. 이게 각골 문자 간단하게 됐죠. 그러니까 일단 오픈되어 있어요. 두 개가 반을 딱 쪼겠죠? 그래갖고 여기 열린 모양을 보여줘. 그리고 설문의 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것에서 약간 변형이 되어 있어요. 설문의 자에서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약간 위로 갔어요. 이렇게 가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것도 열려 있죠. 근데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어떤 거는 요거 지우고 위에 있는 요걸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가 되죠.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지금 위에서 약간 올려서 이렇게 오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열리다. 이게 계절로 가서 그 다음에 무성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됐죠? 이 상태의 글자 이거 하나로 거의 모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토끼를 왜 넣었냐면 토끼 귀 때문에 그래. 귀 때문에 양쪽 귀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좀 열린 부분 이렇게 토끼 귀를 모아줘.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표현한다 하면 좀 어렵고 단지 이렇게 놨는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놓고선 명략에서 쓰는 용어로 들어왔느냐. 묘시가 시간으로 볼까요? 일단 우리가 항상 이건 기준으로 놨죠. 여기 자였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가 묘. 이거 쓰는 거 하나는 기억을 잘 하세요. 그래야 자기가 자기 글자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아 이게 그냥 토끼 모양이다 이렇게 한번 보면 되는데. 자, 축인이었죠. 축인 묘. 그럼 시간으로 보자. 시간 원래 시간부터 봅시다. 시간. 제가 이게 짝수로 보라 그랬죠. 그럼 제로 2, 4, 6이죠. 6에서 30을 빼면 돼요. 그럼 5시 반이 되죠. 그 다음에 2시간 플러스 시키면 돼. 그럼 뭐 7시 반이 되죠.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 항상 요걸 짝수로 놓고 6이다. 거기서 30을 뺀다. 5시 반. 그것도 플러스 2시간. 항상 2시간으로 가야 되니까. 24시간에 12시, 12개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기억하네. 머릿속으로 해도 돼. 몇 시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응? 6가 나오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게 6이잖아. 이게 뭐 18이죠. 그럼 18은 그 앞에 게 뭐야? 30 빼면. 17.5가 되잖아. 그죠? 그리고 거기다 2를 더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다 금방 기억이 된다는 거야. 지금 몇 시인지 하면 신인생 모르는 사람 없잖아. 뭐 거기다 짝수로 개념을 넣어주면 시간은 다 나온다. 그죠? 이거 산수에요, 산수. 근데 이런 거를 좀 해주면 빨리빨리 기억을 하는데 일일이 쓸 필요가 없어, 이거. 안 써도 이제 알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게 달수는 몇 월이라 그랬어요? 양력으로 3월. 1, 2, 3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 명리학에 쓰는 24절기는 양력을 씁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음력을 쓰다 양력을 하니까 개념이 막 바뀌는데 어쩔 수 없어요. 두 가지를 다 머릿속에 넣어야지. 근데 일단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양력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3월 달이죠. 그래서 이거는 3월 5일 정도다. 3월 5일. 5일이나 6일 정도 잡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3월은 잡았죠? 그러면 이제 3월 달은 됐어요? 시간도 됐어요? 근데 방향은 뭐 이게? 동이죠? 근데 이건 정동입니다. 정동. 그러니까 이거는 발을 좀 짰어요? 정동. 정동입니다. 동은 동인데 정동이에요. 왜 이는 뭐였었어요? 동, 북, 동이죠. 동, 북, 동. 여긴 뭐였었어? 축은? 북, 북, 동 또는 북, 동, 북이야. 북, 북, 동이라고 보통 묻는데. 방향 잡혔죠. 30으로 나눴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90도. 정동입니다. 이것도 이제 머리로 할 수 있어. 일일이 안 써져도 여러분이 다 돼요. 됐죠? 됐어요? 자, 뒤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고개를 까놓은. 이해가 됐어요? 됐어. 그럼 고개 끄덕거리면 돼. 이제 인원이 적으니까 내가 안 하기 편해. 많을 때는 다 일일이 하기가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어. 그럼 더 가기도 재밌어요, 이제. 자, 됐어요. 방향까지.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절이 3월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는 2월이었어요. 2월은 24절기가 뭐였었어요? 입춘, 우수. 그 다음에 이 3월은, 자, 아까 그 이 묘의 의미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무성하다. 그리고 오픈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주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그 내가 자하, 축, 인을 주역에
음량으로 표시해 줬죠? 자, 하나, 둘, 셋. 이거, 여기서 양에서 세 개 오는 거는 인이었어요. 그죠? 근데 요거는 하나 더 가요. 양이 하나 더 왔어요.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음이 두 개가 와요. 이렇게. 네 번째입니다, 이게. 양이 4, 양이 네 개, 음이 두 개요. 근데, 이제, 그 주역에서, 역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묶어요. 밑에 거와 위에 거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주역 공부할 때 8개를 알게 되면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건데 굳이 여기서 오늘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묘에서 오는 건 묘에서. 그래서 이거는 위에 거는 뇌, 우레, 뇌자예요. 위에 거는. 이거는 하늘 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 뇌, 요건 됐죠. 표시는 음량 됐고. 이 계절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우리 레자인지 알겠죠? 네. 처음에, 그, 맨 처음에 강의할 때 이거 했어요. 근데 그때 거 보면 돼요. 우레 레자, 이게. 레, 천. 레, 천이라고 합니다. 레, 천. 묘는 대장이야. 레, 천, 그리고 대장이라고. 뭐, 저기, 요번에 그, 저거, 뭐야. 청문회 뭐 얘기하고 그럴 때 뭐, 그, 이 역 부분을 쓴 그 대장동만 나오는 거 있어요. 네? 근데 이 저기 이거는 뢰천 그리고 뢰천 대장 이렇게 돼 있어. 큰 대자에다가 이 장수장자를 써요. 뢰천 대장이라 그래. 뢰천 대장이라 그러는데 이걸 내가 오늘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레가 뭐예요? 번개 꽝을 치는 거 있죠. 우레 꽝하고 척 치는 거. 우레와 번개, 우레를 꽝꽝 하는, 이게 발전자가 아니라 뇌가, 이 발전자 네 개라는 거 맨 처음 설명할 때 있어요. 그 강의 보고 알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레가 하늘에서 빵!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장이 나오는데, 장성 아주 큰, 크게. 그래서 아까 말한 무성하다는 개념으로 나와요. 그런데 요거의 계절에 맞는 게, 지금 3월이라 그랬잖아요. 3월은 경칩에 경칩. 경칩하고 춘문이 3월입니다. 근데 이거까지 알면 이제 이 묘의 의미를 쫙 이해할 수 있어요. 경칩인데 경자도 이제 오늘 귀화하는 거니까 내가 천천히 해줄게요. 경자도 이렇게 써요. 하나, 둘 또는 하나, 둘 이렇게 쓰는데 셋, 넷, 일곱 이렇게 쓰고 이게 공경 경자예요. 공경하다 할 때 경자예요. 거기다가 말마자를 씁니다. 이렇게 써요. 말마자가 좀 잘 삐뚤어졌다. 이렇게 이 경자예요. 놀랠 경자입니다. 놀랠 경 말이 놀랄 때 어떻게 확 일어나죠? 다리 두 개 되고 말이 원래 겁이 좀 많아요. 공경 경자와 더불어서 이거 글자로 풀어주면 다 나오는데 일단 말이 딱 놀래서 일어나다는 모양으로 봐요. 이게 놀랄 경자입니다. 그 다음에 칩. 일부러 지금 오늘은 경칩이라는 의미 알려줘요. 경칩하고 춘분. 지금 우리 3월 달이니까. 야. 칩자를 쓸 때, 칩자. 위에 흑도자식으로 쓰고, 여기를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짧게 쓰면 안 돼. 원래 길게 써야 돼. 원래 이 놀랄 엽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글자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 이렇게. 이건 극자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이게, 예. 집자가 되는데 여기다가 밑에 이렇게 벌레충자를 씁니다. 이렇게 벌레충자는 알아요?
그럼 됐어. 자, 중, 칩이래요. 경칩. 칩거 하다 그럴 때. 칩거 하다. 그러니까 칩거 하다가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 딱.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놀랠 경자였죠. 그다음 칩에 칩권은 다 그러니까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놀래 있는 놀래다는 의미가 이게 아까 뇌천이라는 거 하늘에서 번개 천둥만 빠방 빠방 때리니까 이 잠자고 있어 숨어 있던 사물 소위 말해서 여기서는 지금 무슨 겨울잠 동면돼 있던 개구리라든가 뭐 이런 곰이라든가 놀래 가지고 자고 있다가 꽝꽝 꽝꽝 때려가지고 깨운 거예요. 그게 경칩이에요. 그래서 사물이 놀래서 이제 잠에서 깨는 거예요. 여기 놀래다는 의미가 근데 잠에서 깨게 하다는 의미야. 그래서 이는 뭐였어? 애가 응애로 나온 단계였다네. 프리스만 나온 단계. 근데 경칩이 딱 되는 그 순간은 다 자란 거예요. 자란 것이 깨는 거야. 곰이 자다가 일어났지 곰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죠? 다 이미 무르익었는데 걔가 딱 눈뜬 거예요. 그래서 경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3월달이라는 거야. 그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그 이 천간 지지의 의미도 지금 사실은 여기서는 천간과 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천둥 번개가 빵 때려가지고 사물을 모조리 깨우고 세상에 나오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된 부분이 깨는 거야. 이해가 됐죠? 완전히. 그래서 이건 무성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토끼가 무성한 게 아니라 사물이 오픈돼갖고 딱 잦은 거 있겠다는 건 무성하다는 개념 이미 우거지다 그랬잖아. 완전히 이상한 거. 물론 이게 완전히 100% 익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이제 막 이게 이 정도 되면 청소년을 얘기해. 우리 사람을 얘기하면 청소년. 그래서 청자가 들어가는 거야. 풀을 청자가 청소년이라는 거야. 애기에서 이 초등학교 전에 그 애기 단계에서 이제 딱 청소년으로 간다는 거야. 무성하다는 거야. 그때 팔팔하죠. 우리 그 시절 생각해봐. 중고등학교 그 시절.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나와요. 그게 이 개념, 경칩이고 묘의 개념이에요.